네, 안녕하십니까. BDG의 허브입니다. 네, 허브가 오늘 찾은 곳은 대부도에 위치한 조부장 마당시인데요. 오늘 이제 목요일 날 휴무고 금요일 날 입장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호지가 아주 조용한데요. 오늘은 꽝조사 허브가 과연 얼굴을 보고 갈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10번. 네. 아, 드디어 입장입니다. 예, 어디서 자리 잡을지. 예, 자리를 중앙 쪽에 자리 잡고요. 미꾸라지 끼고, 예, 이쪽 센터 쪽으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여성분들 한수 낚으셨어요? 참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축하드려요. 웃어서 도망가면 어떻게? 옆에 계신 조사님 한 마리 낚으셨어요? 뭐예요? 자바리 같은데? 네, 천천히 자바리. 으쌰.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슬슬 끌어오는데 한 마리 걸렸어요. 자바리. 으쌰. 자바리 쳐들고 보네요. 야, 대왕자바리, 반갑다. 지금 센터에서 수심 2.4 주고 살살 끌어오는데, 예, 자바리가 입질을 탁 해가지고 겨우 한속 건졌어요. 근데 오늘은 대부도권에 새우가, 예, 미끼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조사님들 양쪽에서 새우 쓰시는데, 뭐 참돔이든 자바리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예, 한속또 낚았어요. 역시 딴짓하니까 입질을 해요. 저는 혼자서 다 해요. 고맙습니다. 예, 자바리가 또 나왔네요. 예. 입질이 들어왔어요. 바늘이 빠졌어. 옆 조사님 그냥 오늘 어복 대단하세요. 여 조사님이 참돔을 또 잡으셨어요. 오늘 그냥 어복. 농어도 잡고 자바리도 잡고 다 잡고 축하드려요. 발 앞에서 입질이 올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히트. 이거 발 앞에서 나오네. 이거 발 앞에서 입질이 왔어요. 발 앞에서 참돔 한 마리 했습니다. 조사님이 피하셨어요. 참돔. 사이즈 좋네. 네, 오늘 대부도 쪽에 새우가 풀렸어요. 그래서 새우 쓰실 때는, 아이고, 생생하네. 새우 쓰실 때는 이쪽에 보시면 뿔이 있거든요. 뿔? 뿔? 뿔인데 옆쪽으로 해서 살짝 네,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지금 요즘 계속 쓰고 있는 BDJ 칸 V3하고 니른 3000번. 찌는 이후에, 지금 새우, 오늘 새우가 처음 나왔어요. 새우 저는 이제 꼬리 끼기, 뿔 끼기에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참돔하고 다금바리를 지금 공략 중입니다. 어쨌든 히트! 제가 살포시 들어가네요. 천천히, 천천히. 으쌰! 참돔! 축하드립니다. 입질 들어왔어요? 또 뱉었네. 들어오다가 뱉어버리네. 새우를 딱 가져가다가 퇴! 하고 뱉어버리네. 입질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어우! 이것도 빠져. 이야, 이게 빠져. 들어왔어요? 히트! 딱 가져가야 돼. 필체 좀 부탁드릴게요. 참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돔이 그냥 탁 치고 가져가네. 오늘 몇수 정도 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본만 한것 같아요. 오늘은 자바리하고 참돔하고 둘둘, 기본만 했습니다.
네, 원수님 이거 나중에 못 잡으신 분들 분양 좀 해주세요. 예, 저부장바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그냥 뭐 자바리 돌 참돔도 이렇게 낚았어요. 자리를 좀 이동하면서 했는데 오늘 금요일 날 대부도권에 이제 새우가 이제 낚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새우를 처음 썼을 때는 이제 한 11시까지는 입질이 잘 들어오다가 금방 친숙했는지 그때부터는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새우 쓰신 분들이 일찍 오셔서 새우 쓰신 분들이 조항이 좋았습니다. 참돔은 방류할 때는 한 수심 2m고요. 뭐 지세 쓰셔도 되고, 예, 새우 작은 거 쓰셔도 되는데 자바리는 수심 한 2.3이나 2.3 주셔가지고 예, 새우 쓰시면서도 약간의 고패질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축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자바리들은 대왕 자바리들은 이제 각 벽쪽 그리고 중앙 센터인데. 에어컨 라인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손맛을 좀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앞 라인 거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참돔은 중간중간 골고루 좀 많이 나왔고요. 동갈도톰도 예, 제법 힘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 낚시 온 여성 조사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상당히 고기를 많이 낚으셨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즐겁게 막 비명 지르면서 낚시하는 곳 보니까 저도 알려주면서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허브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고요. 4월 그 BDJ 허브 유튜브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좌우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꼭 해당 업체에 정확하게 찾아가셔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해당 이벤트 상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브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